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 즉 양 기관이 서로 내통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기관장들과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임직원들을 알박기로 규정하고 우권세력에 줄지어서 있는 인사들을 그 자리에 심기 위한 일종의 대감 게이트의 서막이고 진행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수사의 단서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수사를 하게 되면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를 받게 됩니다. 영장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법통제를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그 수사의 여러 가지 제한되는 절차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라는 형식상 수사 감사 개시에 명문적 제한이 없고 또 감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도 특별한 명문적 제한이 없고 또 감사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명문적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상의 원칙들 그리고 감사헌법에 배어 있는 여러 가지 정신과 가치들 그리고 행정조사 기본법 등의 여러 가지 이 법과 거기에 배어 있는 정신들을 감안하면 비례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과 같은 여러 가지 헌법 원칙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침해의 이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 즉 개연성과 상당한 감사 개시의 이유들 그리고 감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최소 범위로 해야 되며 감사의 수단과 방법도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최근에 코레일과 SRT, SR에서 받은 자료가 무려 7,130여 명에 이르는 공공기관,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 투자기관, 추전기관을 포함한 임직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탑승 기록을 받아낼 정도로 정말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한 그런 고도의 감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34개의 특정 사안 감사 내용을 포함해서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 출연기관들, 또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한 이런 무차별적인 감사 행위 뿐만 아니라 감사를 위한 준비 행위, 그것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행위, 이러한 모든 것을 아울러서 감사권의 남용, 즉 직권 남용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직권 남용에는 청와대 대통령실의 이관섭 정책기획 수석과 지금 감사원의 유병호 국정기획 수석과 그리고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고종의 내통을 통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강력한 의심을 갖게 돼서 이 고발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국장들은 실제로 이러한 무리한 감사, 표적 감사, 정치 감사, 하명 감사를 직접 실행하는 그런 당사자로 봐서 비고발인에 넣습니다. 특이한 점은 공익신고자의 제보에 의해서 현재 용산 대통령실의 모 비서관과 행정관 그리고 권익위 기조실장에 관련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보들이 있습니다. 비록 피고발자로 이 고발장에 지정하진 않지만 이 고발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공수처의 조사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공익신고자는 소환은
하게 각 공수처가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상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